네, 안녕하세요. 코인버핏입니다. 오늘은 하블스톤 NF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블스톤 NFT가 뭔지 알기 전에 하블스톤 NFT를 만드는 하이블럭스라는 회사와 하블 어플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하블은 SNS 컨텐츠를 모아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힙스코인을 보상을 받는 그런 어플이에요. 단한 번의 클릭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컨텐츠를 하블에 모아서 리워드를 받는다는 게 바로 힙스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봤거든요.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10만회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른 SNS에 올라 있는 사진들을 공유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보기만 해도 힙스토콘을 얻는 이런 챌린지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일주일간의 랭킹인데 1등이 한 37,500 힙스코인 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힙스코인이 1.2원 정도 하니까요. 일주일간 1등이 한 43,000원 정도를 번 거거든요.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오픈 베타 기간이니까 그렇게 경쟁이 또 치열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힙스 토큰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획득한 다음에 보상이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NFT 마켓플레이스도 또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일반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VR로 구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힙스 토큰이 계속 보상으로만 뿌려지면 힙스 토큰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힙스 토큰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마련해 놓겠다는 건데,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회사 소개서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량의 힙스 토큰을 소모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이블럭스라는 회사도 한번 살펴보면 이 네 분이 공동 대표입니다. 이렇게 네 분의 공동 대표와 수많은 직원들을 다 이렇게 얼굴 공개를 해놓으셨네요. 지금 힙스토큰이 상장된 곳은 빗썸, 코인원, 그리고 이게 인도닥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블 어플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트너사를 보면은 썰틱도 있고 바른손도 있고요, 비트포렉스, 그라운드엑스, 엘리시아, 젠글, 위드도 있네요. 많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에서 지금 하블스톤 NFT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손오공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종족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정상, 멜라닌, 알비노, 좀비, 지도자, 천사, 악마, 드라큘라. 뭐 이렇게 종족이 나뉘어서 희귀도가 나뉠 것 같고요. 로드맵을 보면 지금 1단계입니다. 지금 딱 2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하블스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카카오와 디스코드를 런칭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8888개의 하블스톤 NFT를 발행을 할 건데 이 희귀도와 수량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더 블루칩과의 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체인도 이더리움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도 이 정도 기업이면은 어느 정도 협업 얘기가 물밑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랑 협업을 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드맵은 프라이빗 요트 파티, 온라인 굿즈 스토어 런칭, 모든 보유자에게 에어드롭 선물 상 뭐 힙스코인 이런 게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쯤에서 VR 갤러리가 시작이 되네요. EDM 파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M2E 앱으로 출시를 하는데 챌린지 런을 하겠다. 그래서 이 달리는 캐릭터 NFT가 이 하블스톤 NF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애들이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라서 실제 위치에 가서 이렇게 벽에 갖다 대면은 여기에 힙스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뛰면서 힙스코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는 NFT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홀더 혜택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고 디스코드나 카카오톡 같은 이런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민팅이 얼마가 될지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디스코드 들어가셔서 한번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NFT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설명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요즘 워낙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확실한 기업이 아니면 조금 많이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블스톤 NFT는 지금 하블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블럭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첫 번째 NFT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